TV 주민 그러는 거 아뇨. 아형 B1 A4 신우 진지한 웃음 유발자. B1 A4의 신우가 진지함 속 웃음을 유발하는 캐릭터로 숨겨왔던 예능감을 발산했다. 16일 방송된 JTBC 예능 아는 형님에서 B1 A4 멤버들이 전학생으로 출연했다. 이날 폭소 유발자는 다름 아닌 신우였다. 신우는 형님들이 자신의 이름을 잘 모르자 민경훈을 바라보며 경훈이가 내 이름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민경훈은 왜 이렇게 느끼해? 너무 지그시 바라보는 거 아냐? 라고 반응했고 민경훈은 멤버들이 내주는 힌트로 신음나고 외쳐 폭소를 자아냈다. 신우는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끔 신음으로 활동하게라고 마무리했다. 이어 신우는 어떤 상황도 뮤지컬로 표현할 수 있다며 강호동과 상황극을 벌였다. 신우는 5일 연기를 선보였고 그의 진지한 모습 때문인지 멤버들과 형님들은 기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앞권은 신우의 나를 맞춰봐 시간. 그는 평소에 입에 달고 사는 말로 그런 말하는 거 아녀를 꼽았다. 신우는 상대방의 말이 도가 지나칠 때나 동생들을 혼내킬 때도 쓴다고 말했다. 형님들은 어떻게 혼내는데? 라며 궁금해했고 이에 신우와 바로의 사투리 상황극이 벌어졌다. 신우는 계속 무언가를 원하는 바로에게 그런 말하는 거 아뇨, 그러는 거 아뇨라며 단박에 정리해 웃음을 안겼다. 콩트 시간에는 발차기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신우는 힘차게 떠올랐지만 결국 간발의 차로 실패했다. 그는 민망한 듯 바닥에 누워 마지막까지 웃음을 안겼다. 한편 다음 주 아는 형님에는 방탄소년단 출연이 예고돼 기대를 모았다.